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지겨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되면 오래 산다는 게 지겨워요? 예, 네, 의미가 없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별로 뭐, 꼭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을 때예요. 여러분이 이 현재 암투병에서, 이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암에 걸리게 됐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봐야 또 뭐예요?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이유, 목적,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의미 있다. 라는 그런 것이 정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정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있자. 내가 뉴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병이 낫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이때까지 살았던 것보다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보람, 의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때, 의미 없다는 말은 보람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아무런 뜻이 없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병은 낫을지 몰라도 내 삶은 치유받지 못한 삶이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 살고 있으면 또다시 힘이 없어집니다. 생기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기,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와, 이거 정말 감사하다. 선, 그렇죠? 아, 이것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이 진선미가 없어지면 또다시 유전자는 어떻게 흐릿하게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다 오래 사니까 다들 그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치매 걱정을 합니다. 암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잘 사는데 치매가 와. 그렇죠? 치매 왔다 하면 이 치매 문제점이 뭐예요? 예. 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의미.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탄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이렇게 되면, 그 낙산사는
이상구에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의미 있죠. 내가 한때 뭐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 네? 지 잘났을 때, 그때 죽으려고. 그래서 항상 낙산사 그러면 그곳은 저한테 의미가 있어. 그러나 경상북도 영덕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자 경상북도 포항시 그러면 의미가 있어. 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뉴스타트도 해봤고 어떤 사람들 만나서 대접하는 거 대접도 받았고 참 그때가 그래가지고 숙소가 그 포항제철 거기서 지은 뭐 정원이 좋았고 아 참 좋았어 라는 그 포항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참 좋았다 사랑한다. 그런데 양양군 서면 논화리 그러면 그게 어디야?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한테는. 그렇죠. 그러나 저한테는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네. 사랑하는 아내의 집이 있는 곳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감 땄던 거기가 양양군 서면 논활이에요. 그래서 아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랑 하나 가지고 난데없이 그 양양군 서면 논화리가 아주 뭐예요? 의미. 그래서 양양군 서면 논화리 딱 들으면 유전자가 반짝 켜져요.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짝했거든. 네, 반짝이고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추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 보면 부정적인 추억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어떻게 과거를 뒤돌아보기도 싫고,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자꾸 어떻게 떠오르고, 부정적인 일이 떠오를 때마다 내 유전자는 어떻게 꺼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뭐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비룡폭포 갔을 때 그 젊은 미국인 부부들은 설악산 그러면 예? 피자 생각이 나고 그렇죠. 피자 생각이 나면 해운대 아줌마도 생각나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인생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뭐예요? 인생은 먹고 자고 싸고 일 죽도록 하고 늙어 가고 그러다가 병 들어서 죽으면 헛돼 버린다. 그렇게 될 때에는 살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사랑이 여기 저기 사랑을 준 추억, 사랑을 어떻게 받아본 추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삶은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러나 다 도울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거 결국 사랑을 주는 삶이야. 자, 그래서 이 치매라는 이제 병인데 이분이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에요. 치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연구라면 주로 뇌를 들여다보는 거야. 치매는 결국 뇌 변질이니까. 뇌를 들여다보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구나. 야, 이렇게 변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치매가 왔을 때 뇌에 어떤 변질이 와 있는가는 아주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변화. 치매가 온 사람, 치매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고, 이렇게 변해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뭐가 있어요? 그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안 해. 뇌만 연구를 해. 이게 현대의학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뇌와 있는 그 변화를 보면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아무리 뇌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봐도 어떤 변화가 와 있는지를 알겠는데 도대체 이런 변화가 온 원인이 뭐냐? 이거를 처음으로 추구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자. 수녀님들이 아마 치매 연구 대상으로서는 제일 최고죠. 왜? 수녀님들의 생활은 어떻게? 인간관계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복잡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시어머니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그러나 수녀님들은 어떻게? 다 단절해버렸어. 이제 남편도 없고 여러분들은 꼴통 남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저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직업이 선생님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뭐 왜 그래요? 예, 네. 선생님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서 착하게 만들려고 그래?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착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 그 훈계를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잔소리. 근데 선생님 중에서도 훈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직책을 가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요? 훈육주임.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은 훈육주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여러분 19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훈계를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훈계를 하는? 예, 이게 경상도 남자로서 그 경상도 남자들이 다 싫어하는 게 훈계지만 잔소리지만 특히 경상도 사람은 한 마디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 응? 네. 됐다, 막! 그래서, 시끄럽다! 탁! 근데 이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일로 빠졌죠? 예? 수녀님 얘기하다가. 이제 수녀님들은 남편한테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시동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겠소, 시어머니가 있겠소, 뭐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수녀님들 그러면 뭐예요? 인간관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치매 원인을 밝히기가 참 이제 제일 간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제 수녀님들을 살펴보니까 수녀님들 중에서도 아주 젊을 때부터 이 치매가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수녀님들은 거의 뭐 70세가 넘고 80세 된 수녀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억력이 생생해.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물론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많지만 그 치매 원인이 단순히 나이뿐만은 뭐예요? 아니라 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런 수녀님들처럼 전혀 치매기가 없다고. 그래서 뭐 나이 들면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그거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참 뉴스타트적인 사고를 하는 분 같아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아 사고 방식이 다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면의 환경이 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순회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침해 원인을 밝히고 싶다.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순회원에서 기꺼이 각 수녀님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일기장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이 있냐 하면, 60대 초반부터,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런 수녀님들하고, 이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생생한 이분들은 일기를 많이 썼어. 일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일기를 많이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일기를 안 쓰면 뭐예요? 오늘도 별거 없이 지나갔단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도 하루 그냥 지나가고, 별로 쓰려고 해도 쓸 말도 없는 때는 안 쓰죠. 일기장 펴서 하나 써볼까? 근데 쓸 얘기가 없어. 그러면 오늘도 쓰고 싶은 말이 없다. 오늘도 지루한 하루였다. 이런 간단한 얘기밖에 없고. 근데 이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 그런데 주로 어떤 얘기냐면, 수녀님들의 생활이란 게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살펴주고,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 파견돼 가지고 환자들 돌봐주고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수녀님들은 내가 그동안 누구누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어떻게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더 뭐예요? 주의를 집중하고 흥미를 보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이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근데 그게 결국은, 뭐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남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주는 생활. 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생활. 그래서, 여러분. 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수녀님들은 생생해.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치매가 제일 잘 걸릴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되긴 됐는데, 별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는데 별로 취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일기장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도대체 왜 수녀가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수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 의미를 느껴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아이고, 만사가 다 귀찮아. 지금 옷 벗고 나가도 갈 데는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그런 경우가 이 치매가 가장 빨리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결국 뭐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살 때, 우리는 상대방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퇴화하지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장수. 장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장수에 대하여. 뭐를 발견했냐면, 자,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이 끄트머리 부분을 뭐라고 해요? 텔로미어라고 불러, 텔로미어. 네. 이 텔로미어란 게 있어. 염색체 끄트머리. 그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초록색 이제 텔로미어인데, 살아가면서 이 텔로미어가 한 토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다 텔로미어가 같은 길이야. 그런데 한 50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 저 토막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지고 두 서너 토막밖에 안 남아있어.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아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 텔로미어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거의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단명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생일에 태어나서 50년 후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어. 그 긴 거는 무슨 얘기예요? 텔로미어가 천천히 떨어져 나갔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텔로미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점점 짧아지는데 뭐가 빨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느냐? 무슨 차이일까? 그렇게 과학자들이 아주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금방 죽어.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cancer 그랬죠, 그렇죠? 암 세포들은 안 죽어요. 실험실에서 암 세포를 탁 배양을 하면 아주 환경을 완벽하게 해서 영양소도 적당히 잘 공급하고 그러면 이 암 세포는 계속 살아요. 암 환자 주인은 뭐예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려도 실험실에 배양하고 있는 암 세포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그래서 암 세포를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 요 노란색 물질이, 그렇죠? 요 노란색 물질 있죠?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요 녀석이 딱 하나 떨어져 나가면 요 노란색 물질이 이걸 만들어가 또 갖다 붙이니까 안 짧아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뭐냐?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였는데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텔로메라이즈라는. 텔로메어를 생산하는 물질, 특수한 물질, 노란색 물질. 이거를, 이게 생산이 된 거야. 그럼 이건 어디서 뭐가 생산하냐 봤더니, 그 텔로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겨나면 장수한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왜?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간 초록색 텔로메어를 어떻게 새로 만들 또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저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텔로메어 빨리 짧아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텔로메어가 빨리 짧아지겠어? 또 뻔하잖아. 여러분 맨날 배운 거. 생기가 막히는 사람이지. 결국 모든 것은 생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모든 것은 생기. 그래서 여러분 생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생기에 대한 관심이 탁 없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뭐 하고 있나? 좋은 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또 좋은 거 없나? 이럴 때는 벌써 여러분 마음에서 뭐는 떠나버린 거예요? 네, 생기는 떠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생기야말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데 뭐 수지침 개사고 또 뭐예요? 또 뭐 파동 치료 그래서 하고 또 있잖아요. 저 수맥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수맥에 그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 엉뚱한 짓 한다고 생기야말로 그런 에너지들 어떤 에너지보다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그것이 결국은 이 노란색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주고
그것이 또 초록색 물질 텔로메르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이래서 장수하게 하고 엉뚱한 짓 하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로만 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한다는 것은 몰라. 이게 지금 제일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김다우 선교사님 목사님 한 그 노래 속에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그 아름다움 그것이 치유력이 여러분 보니까 막 눈물이 흥건하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눈물 흘리게 하는 힘, 감동. 좀 어떤 여러분이 에너지를, 기를 받으면 그게 감동스러워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를 여기 하나 붙이고 저기 하나 붙이고 뭐 자석을 갖다 대고 뭔가 온갖 기술을 다 부리려고 하고요. 그 파동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단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초록색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텔로미어는 짧아질 수 급속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럼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잘 활동해서 잘 켜져서 이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장수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잘 활발하게 만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기와 뉴 스타트 밖에는 없다임. 그래서 여기 우리 뉴 스타트 센터에 있을 때는 박수도 잘 치고 이래 놓고 나가면 또 막 까맣게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실 때쯤 되면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좋은 거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마. 아시겠죠? 뭔가 누구는 그 그런 거 안 되는데 그 사람 벌써 생기에 대하여는 뭐예요? 맛이 가버린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기에 초점을 탁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 특히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다 이것에서 물씬 풍기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 감동받고 찬양으로 감동받고 그것이 오직 단 하나의 치유의 길이다 이 말이야.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짓 해도 낫는 사람 있어요.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짓 중에 제일 엉뚱한 게 뭐냐면 오줌 마시는 겁니다. 자기 오줌 마시는 거야. 자기 오줌. 근데 이런 분들도 왜 자기 오줌까지 마시게 되냐 하면 온갖 거 병원 치료해봐도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좋다, 무슨 버섯이 좋다, 뭐 무슨 치료가 좋다, 뭐 일본에 가서 뭐 면역세포 치료도 해봐도 뭐 그것도 꽝이고 돈만 그냥, 예? 한 1억 원 날리고,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오줌을 마셨더니 어떻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연락합니다. 박사님, 오줌이 좋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 보면 벌써 맛이 뭐요? 맛이 갔어. 내가 여기서 생기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줌은 오줌 먹고 누가 낫다는데요. 그만큼 생기에 대한 그 뭐랄까 믿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럼 오줌 먹고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인터넷도 이렇게 살펴보면, 뇌요법 찾아보세요. 나와요. 뇌요법. 자기 오줌 마시고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셔가지고 병이 날 리가 없어요. 이 병이 날 리가 없어도 낫습니다. 요게 문제야.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줌을 먹고 어떻게 암이 나요? 오줌을 먹고 어떻게 당뇨병이 나요? 병이 나으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돼. 그럼 뭐, 오줌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요? 천만에 생기밖에 없다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을까? 이 시꺼먼 놈이 뭐요? 장벽이랍시다, 장벽. 누가 만들어 놓은 장벽이요? 예, 증오심, 분노, 절망감, 공포. 누가 만들어놨어, 이거? 예, 악령들이 만들어놨어,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생기를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데, 아, 악령이 들어와서 딱 장벽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점점 어떻게? 꺼져가고. 있어서 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줌을 먹으면 왜 나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오줌 먹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드디어 유전자가 생기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않고서는 낫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줌을 먹었으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장벽이 없어지면 생기는 지금 이까지 와서 팍 뚫고 들어가서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유전자를 못 켜고 있는데 오줌을 마시니까 이 장벽이 없어졌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 장벽을 만드는 놈은 누구요? 악령입니다. 악령이 장벽을 만들었어. 그럼 내가 오줌을 마셨어. 그럼 이 장벽이 없어져. 왜 없어질까? 악령이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악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벽을 잠시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줌만 먹으면 뭐요? 된다고 속이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그 귀신이 쓱 우울증을 앓고 막 있다가 귀신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세로토닌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지면서 기분 좋아.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댕기다가 어떻게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친구 귀신들 다 불러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처음의 상태보다 그 후의 상태가 더 악화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응?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다 치료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악령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열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무슨 강의를 듣고 있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어떻게 급해집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속초 가기로 결심했다 이래서 하면 저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 뺏기잖아 악령이 그렇죠? 그러면 악령이 총동원 돼가지고 묘하게 그 오줌 마시고 난 사람 찾아가지고 희한하게 만나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우연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튜브 듣고, 야, 그 뉴스타트 센터 설악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우연히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암 얘기가 나오고, 나는 뭐예요? 오줌 마시고 뭐예요? 싹 났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야, 그 오줌은 뭐, 돈 들어 안 들어? 자기 오줌인데? 와, 이게, 어떻게 나냐? 오줌 속에 정말 그 비밀의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줌은 한번 따져봅시다. 오줌은 그게 왜 배설이 되죠? 배설물이니까 배설이 돼요. 뭐를 배설시킨 거요?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설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배설을 걸러내는 노폐물들,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은 누가 했어요? 콩팥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가야 되는 거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콩팥 나쁜 사람들은 그 걸러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혈액 투석을 하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피를 넣어가지고 기계가 콩팥 역할을 하면서 노폐물을 걸러주면 그 걸러진 피를 다시 받는 게 혈액 투석이라고 하는
그 혈액 투석 안 하면 어떻게 돼? 뇌독증 걸려요. 그러니까 뇌독 노폐물들은 소변으로 다 걸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가 걸러내지 못하면 기계가 걸러내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마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어떻게 꽉 막아버려. 그 아까운 오줌을 왜 화장실에 가서 다 싸버려? 그렇죠? 어? 그 오줌 속에 그렇게 귀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예. 어릴 때. 예, 어릴 때. 제약회사에 오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내 피해도 그게. 마셔봤어요? 아, 마셔. 잘했어요. 이번 거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 예. 하여튼 뉴 스타트만 하세요. 예? 뉴 스타트만. 그래서 그래 가지고 소변 속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와. 왜? 한번 어떻게 나왔다가 또 어떻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냐 이거야. 나오기 전에 낫지 뭐. 그러면 암나려면 간단해. 뭐 소변 누고 싶으면 안 넣어. 참아. 이러다가 뭐 걸려? 뇌독증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소변 먹고 암이 낫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짓을 누가 믿게 해요? 악령이 믿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내가 병원에 댕기면서 무슨 약. 그 감격해가지고 받아서 마시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면나 뭐 이래 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약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 소변이 소변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특효약이라고 어떻게 믿는 거야. 그 믿음의 힘이라. 그래서 믿음에는 정신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악령이 주는 변질된 믿음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그렇다. 나도 소변을 먹자. 그렇게 하면 소변을 마시기 시작하면 악령이 어떻게 이 장벽을 어떻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가서 유전자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소변 마시라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기, 생명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뭐야? 않고 소변만. 그래서 좀 그런 함정.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참 그 악령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이 아닌 것에 인간들로 하여금 뭐예요? 의존하게 하려고. 네. 결국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꼼수들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고 사회에 나왔으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배운 것 말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솔깃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악령에 어떻게 살짝 속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해놔도 다 잊어버려 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들었던 강의라도 어떻게 자꾸 또 듣고 하면서 그 여기서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뭐요 않고 다 그래서 나를 그 거짓의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 그 여기 보세요. mind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and과 마그네트 자석이 마그네트입니다.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와요. 그 엔진입니다. 또 뭐 자석 가지고 또 병 고치겠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자석은 영적 에너지도 아니고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우울증 환자에게 많이 미국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우울증 환자야.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자석을 여기 이제 다 기계 컴퓨터하고 다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자기파가 센 자기파 뭐 주파수도 조절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뇌 속으로 치치치치치 해서 넣어 줄 수 있어요. 예? 네? 받아본 있어요? 얼마 줬어요? 38,000원. 어디서? 한국서? 아니, 저 해운대 그 성모 정신과 미국에 새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38,000원. 뭐 별로 안 비싸네. 하여튼 30분간.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아주 옛날부터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약간 여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셨대요. 그래, 온갖도 안 한 짓이 없어 보니까. 그래, 어쩌다가 뉴스타트 생각났다고 그랬죠? 유튜브 보다가, 와, 박사님 여기 있구나. 마을에서 어떤 아줌마가 손자 오줌 받아 먹어.
그런데 손자 오줌보다 자기 오줌이 나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한 그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저기 눈 그렇죠? 이 환자의 눈, 코, 귀. 그리고 이제 자석에서 자기파가 나와서 이게 갈색이 이게 뇌예요. 뇌로 들어가. 그러면 결국 유전자는 뭐에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전자기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고요 유전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면 이제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 효과 있습니까? 예? 네? 아니, 아니, 그, 이 3만 8천 원짜리 치료받고. 3개월 받았는데, 예, 좀 좋아진 좀 좋아,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매일 받아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미국선 한 150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결국,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네, 활성화시켜요,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돌핀이 찔끔 나오고 세로토닌도 찔끔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기분 조금 좋으면 어디로 가요? 쇼핑센터. 쇼핑센터 가서 이제 쇼핑센터 뭐 하러 가요 여자들 돈 벌러 갑니다. 그래서 세일하는 거 뭐예요? 야 이게 본래 15만 원짜리를 어떻게 3만 원 줬다. 그러면 돈 왕창 벌지. 12만 원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돈 벌면 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또 켜져.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나온 김에 영화나 한 편 보고 들어가자. 아, 근데 영화가 마침 참 좋은 영화였어. 그 영화 보고, 좋은 영화 보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영화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미스터 트롯도 좋고, 저는 정동원이 보면 유전자 팍팍 켜져. 그렇죠. 우리 리사 씨는 미스터 트롯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시집을 냈어요. 그래요. 그게 지금 왕창 인기랍니다. 그래서 뭐 아줌마들이 요즘 막 그 미스터 트롯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 시집도 사가지고 이렇게 품고 자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누구야 이찬원이? 이찬원이가 그 해군 예? 김희재. 아, 전 정동원이하고 김희재가 좋아요. 제가 해군 출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난 그 걔가 이찬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좋은 거 보고 이제 엔돌핀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 해먹고 이제 텔레비나 잠깐 보고 이제 자자. 그런 이제 밥 잘 먹고 텔레비 보고 탁 있는데 전화가 떠르릉 왔어.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다. 내다가 누구요? 네. 그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 꺼져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전자파 가지고 켜놔도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예요? 나쁜 뜻이 들어오면 그냥 베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 38,000 원짜리 치료 받을 거 없어. 치료를 받고 싶거든 강의를이라도 한 편을 듣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아 강의를 또 듣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즐거웠던 그 추억을 되살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악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어떤 때 또 막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노래방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부르시든지 하하하하 웃으시든지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온갖 주책을 다 뭐예요? 총동원해서 그 악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예 네.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악령을 틀어오려고 그럴 때마다 거부하고 웃고 노래하고 예. 걱정을 좋으신 하나님 탁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한 달만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돼 이게 사람이 내 혼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흥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아시겠죠? 꼭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뭔가 돈 주고 뭘 사가지고 먹고 낳는다. 그거는 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먹는 그 순간은 뭔가 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거짓 느낌이에요. 악령이 주는 진실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생명 빼놓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